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57장 주믿는 사람 이르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불렀던 찬송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믿는 사람 이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이기네. 오늘요 마귀 괴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잘 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오늘 나와 또 예배로서 이 날을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74년 전 주일날 새벽 4시에 6.25가 발발했던 날입니다. 3년 1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사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렇게 반쪽짜리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정말 이런 6.25 같은 동족상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제3장 1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30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아멘. 지금 우리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며 또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3대 느헤미야의 3대 그 지도력이라 하는 것은 그분은 정말 애국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애국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기초가 돼서 7대 리더십 혹은 10대 리더십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에 재직 수련회 때에 많이 이 말씀을 강론을 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 때도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은 강의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느헤미야 4장을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이 3장까지 이 보더라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정말 이 표시내지 않고 그렇게 그가 남에게 눈치채지 않고 혼자서 3일 동안 이 3일 만에 또 이 성벽 쭉 밤에 시찰했던 얘기며 또 그가 이렇게 뭐 이걸 가지고 막 논제를 삼고 떠들고 그렇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이 일을 추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The Lord will fight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리라. 많은 그 대적자들의 반대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에 느헤미야는 그런 입장을 꼭 준수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성벽의 전체 이게 4.6km나 되는 아주 뭐 그렇게 짧지도 않는 그런 성벽을 높이는 5에서 10m 정도, 폭은 1m에서 3m 정도, 이거 성벽 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성벽의 각 분야별로 지파별로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똑같이 성벽이 쌓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디자인 도면을 잘 그리고 또 여기에 드는 그런 재료를 다 공급을 하고 그래서는 다 이분들이 그 맡은 구간들 다 이것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참 이런 하나하나 그 지역을 맡을 때는 그냥 했겠습니까? 가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성벽을 쌓는다고 교육을 시킨 후에 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다 쌓도록 그렇게 연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이 참여하는 분 보니까 오늘 17절에 보니 레위 사람들도 참여했다. 흔히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런 인구 센서스 거기도 빠지고 전쟁하는 일도 빠집니다. 대개 이분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데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빠지고 그러는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레위인도 참여하고 또 제사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3장 처음에 읽었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설순수범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22절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했고 그랬습니다. 평지에 산다는 것은 예루살렘 밖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이 재건 건축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그 각 지파마다 다 이게 다 분량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지파 아니면 몇 개 지파가 단합해서 쭉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되도록 많은 그 지파 집안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질 때도 보면은 뭐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벽돌을 쌓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3절 계속합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숙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가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헨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기를 지나 성보통에 이르렀고 또 우세의 아들 발라는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나냐가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런 명단을 볼 때에
내가 참여할 성벽의 부분은 어디였겠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26절에는 그때의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오벨은 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위성도시잖아요.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으로부터 내민 망대까지 책임을 졌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 두고와는 저쪽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헤로디움 바로 밑에 두고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격까지 이렇게 이르렀고, 이 28절 마문 위, 이제 마문은 말들의 문입니다. 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합니다. 또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그 여섯째 아들인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그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합빕 간문과 간문과 마주 대한 그 부분을 중수하고, 느딘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해서 각 사람들이 다 그 부분을 맡아가지고 4.6km나 되는 성부, 동문, 서문, 또 북문, 또 남문, 이렇게 다 이게 성 모든 주변에 일을 전부 다 맡아서 그들이 중수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할수록 이스라엘을 항상 방해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들의 방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게 이제 4장에 나옵니다. 우리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이 14절 맨 끝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맨 끝에 보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기억해서 싸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 끝에도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보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요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모세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The Lord will fight for us.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앞에 홍해 바다는 열리고 뒤에 있는 애굽 군대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제 막았던 이런 그때 썼던 말씀이에요. 그를 지금 느헤미야가 이 지금 성벽을 쌓으면서 방해 공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일을 전개했던 것을 봅니다. 4장 1절에 갑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산발랏이 누굽니까? 이분은 호른 사람이라 그랬어요. 호른 사람인데 이분은 바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가버너, 이게 그 저 사마리아의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총독이 그동안 이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관장을 했는데 제2 성전을 지을 때도 자기들이 거기에 참여한다 하니까 그 귀환했던 보로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했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성벽을 쌓는 일에도 이들이 이렇게 그 이 산발랏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못하는 관계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약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스스로 경고하려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막 그냥 사람의 혼을 그냥 빼버리는 이런 용기와 담력을 빼버리는 이런 실망스러운 말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는 산발람 밑에 있었던 속국이에요. 그 사마리아의 속국인데 이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고 조롱을 합니다. 아 이렇게 뭐 그들이 성벽을 쌓는다 웃긴다 이거죠.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이 무너질 그런 허약한 이것으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속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읍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워낙은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다 하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원수들 막아주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향한 그런 이제 모든 저주스러운 말이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을 이제 건축하는데 전부가 연기를 되고 지금 각 사람마다 다 집안마다 맡았던 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다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지금 성벽이 잘 건축되고 있습니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한 5m 정도 높이를 쌓다 하면 지금 2m 50cm씩 다 지금 절반 정도 지금 이제 4.6km 성벽이 다 지금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해서 백성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는데 집중하여 벌써 반 정도 이렇게 쌓은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산발랏 사마리아 사람 또 도비야 암몬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인 게셀 또 암몬 사람까지 이렇게 아스도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간다 함을 듣고 저들이 심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다시 이렇게 재무장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그들이 작정을 합니다. 아예 요즘으로 말하면 그들이 뭐 데모를 하고 주말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횡포를 놓고 방해 공작을 아예 계획적으로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공사하는데도 바쁘지만은 또 한 인력을 이제 차출해 가지고 이제 군인 병력으로 그들이 군사적으로 공격해 올 때에 막도록 그렇게 군인 병력으로 이들을 이제 대처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노가다 일입니다. 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거 성을 건축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 내부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위협하고 방해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계속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들에게 이래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건축하는 분들은 건축한 대로 하고 또 따로 별도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지키게끔 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그렇게 단단히 이제 일렀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쪽은 정말 전쟁 준비, 한쪽은 계속 성벽을 쌓는 일에 이것은 중단 없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15절에 갑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자 이런 대처를 하니까 이게 원수들이 이제 어이구 그들이 오히려 이제 소침해 가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일하는 그런 걸로 예를 들면 무슨 벽돌을 구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시멘트 칠해서 이것을 다 쌓아야 됩니다. 이런 일도 바쁜데 한쪽에는 또 병기까지 들면서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는 양쪽, 한쪽에는 이렇게 일하는데 한쪽에는 병기를 잡고 일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자들의 어려움과 참 수고로움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참 이런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찹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도 내 곁에 섰습니다. 나팔 분다는 것은 위기 상황 있을 때에 알리는 그런 소파를 이렇게 옆에 자게 하고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이 나팔을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어떤 전쟁이 발생하거나 위기상황이 봉착했을 때는 나팔소리 부르면은 다 집합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아주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위기 상황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해법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쌓여주신다. 여러분 참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저런 의견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간구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해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반 이상 쌓았던 이 성벽의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의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렇게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고 지켰습니다. 또 그때의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를 때 갈 때도 다 병기를 잡았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이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 또 이렇게 병기를 잡고 수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들이 경계태세로 있었다는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정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5장 조금 앞에 부분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제 또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아내들이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농사를 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남편이 밤낮으로 그냥 성벽 공사한다고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또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다 피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먹는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이런 살림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 아내들이 이제 불평하는 거죠. 5절에 보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는 벌써 종이 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고 가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갚을 돈이 없으면은 자식을 이렇게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딸 가운데서 노예로 팔린 딸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각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 우리 내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5장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74년 전에 일어났던 6.25를 생각할 때에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한 그 시간에 북한에서 먼저 이렇게 남침을 하여 정말 이 모든 우리 남한의 평화롭고 그때는 며칠 전에 온 전 군인에게 휴가령을 내려서 정말 군대도 해외에는 이때에 정말 우리나라가 기습 공격을 당하여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쟁 소식이 퍼지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 서울이 3일 만에 이렇게 또한 이제 공산당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는 한강 철교가 또 부셔지고 이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던 정말 이런 6.25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들이 우리 동족 내란에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 쪽에도 정말 수십만 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또 북한 군인도 엄청나게 또 일사후퇴 때에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조선족 이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한 전쟁이었고 16개국의 연합군이 참가하여 이분들의 희생도 많았습니다. 이랬던 6.25 이렇게 정말 3년 1개월이라는 전쟁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종전이 아니고 휴전으로 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날에 우리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북한에서는 온갖 오물 그걸로 가지고 고무풍선에 넣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남한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참 그 속에 오물뿐만 아니라 기생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이렇게 정말 남북한이 얼른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정치가 네, 여러분 거기에 보시고 음성어 제거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지금 안 하고 계시네요. 꼭 해주시기 바라고 분들 여러분들 서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어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우리 독일로 돌아가시는 이묵란 선교사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양은혜 선교사님 말레이시아로 또 복귀하시는데 함께 해주시오며 또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수술하고 나서 회복으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영미 강도사님 아버님 지켜주시고 우리 토요예배 박용근 장로님 주께서 회복을 지켜주시고 이인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선집사님 회복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정명범 목사님의 사모님 이경숙 전도사님 주여 환우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서은주 목사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온전한 치료에 또 진전이 있게 도와 주시오며 각 모양 각 곳으로 몸이 연약하고 힘드신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계통, 순환계통, 소화계통, 뼈대 한마디 한마디, 세포 하나하나 주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라를 위한 사랑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비전을 갖게 도와주시오며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하루를 지낼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백나라 백교회 또 이렇게 우리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세워지는 그 나라의 그 로이교회가 또 100개의 교회를 또 생산하는 그런 이런 놀라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운동이 아버지 계속 전개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와 또 세계 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온 세계 이런 교육 선교하며 신학교가 또 분교가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멘. 특별히 우리 왕이시로 부모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왕장로님 이제 네 사람의 대표 후보자들이 있는 가운데 7월 23일 전당대회를 이제 통해서 그 선출하는 일 모든 책무를 맡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 장로님 끝까지 정말 리더십을 지켜주시옵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우리 임 목사님 네 분 항상 주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